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. 이번에도 이제 건대 합격장을 가져왔는데 이번 몇 번째 이야기죠? 선생님? 아, 몇 번째죠? 여섯 번째인가요? 까먹었네요. 아니, 여섯 번째 이야기인 걸로 하고 네,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한 여섯 번째 정도 됐으니까요. 약간 무게감 좀 살짝 빼고 좀 가볍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한번 또 달아봤다는 소재니까요. 네, 여러분들도 이제 좀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. 선생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영도로입니다. 네, 손이 나와야 좀 안 아쉬워할 것 같은데. 네. 출제 의도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해서 출제 의도 한번 쉽게 한번 찝어주시죠. 예전에 한번 했던 그 볼펜, 네. 가색 볼펜과 네. 반사체 병뚜껑이죠? 네, 병뚜껑. 논란의 병뚜껑. 네. 네. 요 두 개가 나왔고 다색 볼펜은 분해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. 단 분해하지 않은 모습도 반드시 한 개 이상 그려라 이렇게 나왔던 주제였죠. 네. 그 출제 의도는 일단 분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해된 소재들을 잘 관찰해서 이제 볼펜 자체가 다색 볼펜이다 보니까 볼펜 심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개의 요소들을 잘 관찰해서 또 화면 안에 어떤 방식으로 연출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볼펜을 볼펜으로 보지 않고 냉철하게 조형 요소를 파악을 해서 네. 네, 뭐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주제 해석을 한번 그러니까 여기 주제에 말씀하시는 거죠? 이쪽 그렇죠. 주제. 이 네. 학생이 출제 의도를 어떻게 해석을 했고 네. 그 의도에 대한 해석이죠.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네. 이 학생의 해석은 뭐 쉽게 그냥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다색 볼펜이다 이렇게 외치는 듯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좀 그 따발총? 기관총 같은 느낌? 네. 여기에서 외치고 네. 있죠. 내가 네. 다색 볼펜이다 이렇게.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얼굴이 되게 세게 생겨가지고 내가 배상혁이다처럼 생겼다는 소리를 좀 가끔 자취하고 아무튼 거기서 또 이제 넘어가서 또 해석이 더 딥하게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죠? 이게 왜 그렇게 이제 보여지냐면은 네네. 크기가 압도를 하고 있죠. 네. 볼펜 자체가 얇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제 얇고 납작한 소재가 중점적으로 나왔는데 네. 그 중에서 하나인 이제 볼펜이잖아요. 네. 볼펜 이제 얇은데 그 소재를 분해했을 때 분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분해를 하는 그 순간을 이제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그린 것 같아요. 이제 근데 그 부분이 작은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네. 예, 웅장하게 무지막지하게 예. 또 이렇게 커지니까 요 요소들이 또 엄청 강하게 보여요. 블랙에다가 이제 거의 삼원색 가까운 세 개의 컬러랑 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온갖 대비들이 다 들어가서 네, 그 네. 색상적인 부분도 네, 다색이다 보니까 네. 여러 가지 색상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. 네. 볼펜 심이다 보니까 네. 그 볼펜 심에 물성이 있잖아요. 쇠질감. 이제 쇠질감도 있고 얘가 약간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대놓고 여기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출제 의도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학생이 이제 내가 다색 볼펜이다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가 약간 그거 같기도 하네요. 이거 딱 뚜껑 열었을 때 이렇게 선물에서 띠용 하고 튀어나오는 아 그러네요. 약간 네. 그런 탄성이 이제 시각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게 이제 네. 의도를 100% 이제 전달을 잘 했다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볼펜이 네. 가지고 있는 네. 그 탄력성, 탄력성 그 볼펜 심이죠. 볼펜 심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과 나는 다색 볼펜이니까 심이 많다 뭐 이거죠. 아주 명쾌하고 쉬운 해석을 잘 해준 것 같고 다음 이제 뭐 컴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좀
해야 될 것 같은데. 네. 설마 이제 컴포지션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지 않을까? 구성이죠, 구성. 네,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. 구성을 이 학생이 네. 어떻게 했는지. 네. 네, 구성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있잖아요. 네. 그 구성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컴포지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. 그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조형의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컴포지션 했느냐. 결국 그 부분이 구성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. 네. 저번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얇고 납작한 소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얇은 느낌이 그림상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감하게 얇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들어왔죠. 네. 네, 그리고 그 얇은 거를 자세하게 관찰했더니 뭐 이런 요소들이 있었고 뭐 금속 표현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있었고 이런 검정색 볼펜심을 고정하는 저런 네. 부분이 네. 이제 확대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. 네,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컴포지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네. 결국에는 그 얇은 얇고 납작한 그 단순한 소재를 크기와 크기가 좀 다양하죠. 뭐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점이가 예, 네. 다양한 네. 크기와 네. 기울기도 다양하죠. 네.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기울기를 담당하고 네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로 네. 앞에서 뒤로 빠지고 네. 있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요 앵글이 구성이죠. 예. 되게 이제 뚝 떨어지는 약간 옥상에서 바라보는 시점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래서 되게 공간이 좀 시원해 보이는 약간 산 정상의 우뚝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. 얇은 소재를 네. 다양한 기울기의 해석, 축의 네. 해석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. 뭐 컴포지션은 요 정도 얘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볼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 이제 표현이 어떤 점이 어떤 합격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멀리서 이제 보시면은 뭐 그림이 표현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. 네.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일단 이 학생도 의도했던 부분이 맞고요. 보시면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이 안 됐죠. 네. 그냥 색상만 보이는 정도.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명암만 드러나는 정도고요.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톤만 그냥 그래. 네. 뭐 특별한 표현이 없고 그냥 뭐 볼펜의 형태와 그냥 덩어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렇죠. 아웃포커싱이 되게 잘 된 네, 초점이 아주 잘 맞힌 네.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네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에서 질감 처리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네. 이제 색상의 표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까만색 부분 네.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어떻게 칠했는지를 보면은 그냥 까맣게 포스터 칼라, 그러니까 블랙을 이용해서 그냥 까맣게 밀고 네.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검정색 물체다 보니까 까맣게 하고 밝은 걸로 묘사를 칠까 아니면은 검정색 물체를 이제 차분하게 이제 밝은부터 서서히 올릴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이 학생은 그냥 블랙으로 일단 밀고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채색이 들어갈 때 이런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? 그렇죠. 네. 네. 내가 이거를 시간 안에 완성을 하려면은 여기를 어떻게 칠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고민을 한 부분이겠죠. 그리고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컬러들이 있잖아요. 네. 뭐 이런 건 노란색이고 뭐 반사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또 은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무채색이죠. 밝은 무채색일 수도 있고.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색상인데 이런 주변에 있는 컬러들과 일단 대비감을 주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네. 굉장히 정말 이 친구가 가진 어떤 큰 네. 무기가 아닌가, 가장 큰 의도가 아닌가. 네. 그렇죠. 싶은데 요거 네. 하나 때문에 이제 사는 표현들이 너무 많으니까. 네. 네.
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을 많이 한 건 아니고, 네. 이 부분도 거의 표현을 안 했고. 그냥 크게 발라놨죠. 예. 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일단 표현은 여기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이런 블랙의 톤이 강력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잘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그러니까 네. 이런 개념 없이 이걸 이제 만약에 카피를 한다거나, 네. 이런 스케치를 떴을 때, 이런 개념이 없다면 이제 이런 데를 이제 막 들고 파겠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막 이제 충돌이 나면서 이제 이것도 시선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. 그렇죠. 그런 정리가.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, 네. 카피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. 카피라는 거는 이제, 다른 학생이 보고, 다른 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방식이죠. 네. 그거를 이제 완성된 이 그림을 놓고 따라 그렸다고 했을 때, 분명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했을 거예요. 그렇죠. 네. 예, 이 그림을 그린 이 당사자의 입장과는 조금 무관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카피를 하더라도 이 그림에서 이 학생이 주인이죠. 그림의 주인이 네. 이 부분을 무슨 생각을 하고 채색을 했을까를 반드시 생각하는 게 카피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다, 아무 생각 없이 네. 하면 안 될 거. 그러다 보면 어떤 이런 의도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. 네,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됩니다. 네, 말씀하셨듯이 네. 실용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그렸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불필요한 데는 건드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많이 건드려야 네.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. 아, 이 학생이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. 왜냐면은 잘 보이는 데를 잘 그렸고 잘 보이지 않는 데를 안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잘 보이는 데를 그림 보는 사람들은 판단을 하겠죠. 강약 조절이죠. 네. 네. 단짠 단짠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단짠. 그러니까 좀 이제 싱거운 게 있으면 짠 게 있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. 이런 데 이제 막 들고 파잖아요. 그렇죠. 여기는 아... 좀 싱거운 부분이네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. 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멋진 그림들 잘 그려보십시오 한번. 이게 좀 말투가 이상한가요? 한번 그려봅시다. 예. 네. 그럼 이제 뭐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? 아,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. 네. 그냥 얇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는 자신감이고 과감하다. 예, 과감하고 기본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또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 네, 어쩔 수 없습니다. 예, 또 이 볼펜을 너무 볼펜이라는 단어 이렇게 갇혀가지고 예,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 없이 하지 말고 이걸 이제 조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본인의 의도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 능력을 만드는 그날까지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러면 좀 약간 우리 학생들 좀 그럴까요? 아무튼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또 합격자 이제 한 11개 정도 남았는데 11개 또 많이 봐주시고 요새 또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아 그런가요? 네, 좀 더 재미 위주의 어떤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해서 콘텐츠 한번 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아 조회수 어떻게 하면 오르나요? 도와주십시오. 예. 네,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. 네.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? 네네. 네, 그럼 이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